점심은 먹었냐? 오늘 애들이 댄스 교습 받는 날이라 저 혼자라서 간단하게 삼각김밥 같은 거 사다 먹으려고요. 나가자. 나도 먹어야 되니까. 아니요, 대표님. 혼자 가서 드세요. 저는 오늘 삼각김밥이 먹고 싶어서요. 그럼 그거 먹으면 되잖아. 너 때문에 김밥 종류를 골고루도 먹어본다. 안 웃겼냐? 너 왜 그래? 제가 뭘요? 너 좀 이상하게 굴고 있잖아. 저 그런 거 없는데. 저는 그냥 들어가서 연습이나 했으면 좋겠는데. 내 그 말이 그렇게 신경 쓰이냐? 너와 나 단순히 친구 사이기만 한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어졌다고 한 말. 저 연습실 가서 마실게요. 난 내가 신기하다. 너 때문에 실없는 소리를 하고, 너 때문에 자장면도 먹게 되고, 너 때문에 장미까지 사놓는 내가. 난 절대 그런 일 할 놈이 아니거든. 근데 그러고 있어. 그래서 왜 그런지 알고 싶다는 거야. 어떻게 알아보시려고요? 계속 실없는 소리 하게 만들고 짜장면 같이 먹고 아프면 죽도 데워주시고 그런 거 하게 만들어드리면 되나요? 내가 왜 이러나? 대표님 그거 알아보시는 동안 전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아, 네가 재밌는 애여서 그랬던 거였어. 그러시면 아, 네, 그러셨어요. 그러면 되나요? 왜 꼭 나한테 화를 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? 내가 파이트클럽 앞에서 너한테 실수했던 것처럼 또 그러는 거 아니냐, 그거에? 전요, 우리 언니랑 한 세상 잘 살아내야 되는 애예요. 다른 거에 신경 쓰고 그럴 여유가 없다고요. 그것도 대표님처럼 잘난 분이 왜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지 알고 싶은 거에 말려들 여유가 없는 애라고요. 너 내가 신경 쓰이긴 하니? 그래? 저 이런 얘기 할 시간에 연습 더 해야 돼요. 그래야 대표님 돈도 벌어드리고 우리 언니 다이아몬드 반지도 찾을 수 있다고. 내 회사 소속 가수라 널 만만하게 보고 이러는 거 아니야. 잘난 놈이라서, 너보다 좀 많이 가진 놈이라서 재미삼아 이러는 거 아니라고. 그럼 뭔데요? 그 장미 안 버렸어. 네가 차 태워줘서 고맙다고 준 그 장미 아직도 내 책상에 있어. 그걸 왜 못 버리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거야, 내 말은. 내 말 알아들어? 아니요, 저 못 알아들어요. 아니, 너 알아들었어. 그래서 화를 내는 거고. 넌 지금 날 가지고 놀려는 거 아니냐, 그거잖아.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럼 화 풀래? 오늘처럼 이상하게 굴지 않고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줄 거냐고.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대표님 보는 게 편치 않은데 어떡해요? 그럼 너도 알아봐야 하잖아. 왜 날 보는 게 편치 않은지. 난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
네. 퇴근하고 가게를 좀 돌려줄래? 알았어요. 저번에 의뢰한 작곡가한테 나온 곡인데요. 이번에 이걸로 가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. 시간이 될까요? 연습할 시간이 얼마 없는데. 같은 곡 들고 나가는 것보다야 새 곡 갖고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. 그리고 이 곡은 예전에 불렀던 거하고 분위기 많이 달라요. 아마 글로리한테 더 잘 맞을걸요? 할 수 있겠어? 해봐야죠. 저 멀리 그대가 있네요. 가만히 내게 다가와 나를 안아주네요. 포근히 감싸네요. 그리고 또 잠에서 깨죠. 너... 예? 왜요? 영 아니에요? 아, 그게 아니라 너 연애하냐? 예? 아니, 원래 발라드가 연애할 때 부르면 맛이 제대로 나거든. 근데 네가 제법 맛이 난다. 아니, 사랑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아는 애가 노래를 하는 것 같단 말이야. 좋아, 다시 해보자. 네.